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클리오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중국 쪽의 이슈가 엮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클리오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항공주, 리오프닝 네, 관련주, 그쵸. 카지노 전부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온 뉴스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해제 검토 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클리오는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는 조금 시세가 강하진 않아요. 지금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던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10에서 11%대 강세를 보여주는 것에 대비했을 때 클리오는 한 2.6% 물론 이것도 지수 대비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색조 쪽에 특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굴에다가 뭔가 조금 의학적인 부분을 하기엔 늦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색조나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클리오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수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고요. 매장의 효율화를 따져보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매장을 두고 장사를 하는 것과 매장 없이 그냥 창고만 두고 거기에서 제품이 온라인으로 주문 들어왔을 때 꺼내주는 것 엄청난 차이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매장 수 축소에 따른 매출이 감소됐던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대신에 특수 채널 매출 증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상쇄를 해줬고요. 최근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사실상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고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도 결국 한중 어떤 문화 교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입장 변화를 조금 밝혔죠. 네.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 화장품주 전반을 종합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촉매제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주부터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탄력이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 덜하단 네. 말입니다. 그럼 지금 좀 저희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바닥에서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이 클리오라는 기업이 색조 쪽에 아까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럭셔리 기초 브랜드 그리고 일본 쪽이 지금 세계 3위 아시아에서 2위 시장이에요. 네. 이런 쪽들에도 굉장히 색조 화장품들이 탄력 있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단 중국의 굉장히 큰 폭으로 치중이 돼 있었던 매출 비중이 다변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물론 중국에서 깎이는 감익을 이런 지역들에서 한 번에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국의 매출 비중 감소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쿠션이라든가 틴트 그리고 동남아 쪽까지 활발하게 이런 K-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은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이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이런 쪽들이 성장하면서 타업체 대비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쪽이 특히나 400개 이상의 드롭스토어에 입점이 된 그런 상태에서 홈쇼핑, 온라인 채널까지 다각화되고 거기다 더불어서 리오프닝의 효과로 어떤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또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이 클리오 가격 이 바닥권에서 한 12,000원대 잡고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시세 탄력이 좋다 보니까 5일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매수는 우리가 15,000원, 5일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8,500원 정도로 제가 잡아봤어요. 이게 지금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이 정도 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는 한번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감소했고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건 화장품 업계 전반에서는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슈팅,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에 의한 슈팅 정도로 이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